자, 문제 그죠? 57번부터 한번 보면 그죠? 문제 57번. 여러분, 문제 57번 내용은 무슨 지상권입니까? 법정 지상권이죠, 그죠? 여러분, 법정 지상권은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졌다. 건물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지상권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자, 근데 여러분 그 57번의 1번 지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서, 자, 을이 건물만을 사면서 하면 법정 지상권이잖아요. 근데 을이 건물을 사면은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이 토지를 쓸수 있는 무슨 지상권이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죠. 을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 토지 소유자와 무슨 또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무슨 차로? 임대차로.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뭐한 거로 본다? 포기한 거로 본다.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거. 그래서 틀린 것인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좀 만약에 설사 법정 지상권이 승립하더라도 무슨 차 가지고 사용하겠다? 임대차 가지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뭐 포기한 거로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점이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 인정되고. 3번,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어야 된다. 처분 당시. 무슨 당시?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일인에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자, 동일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뭐, 동일 소유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하면 어느 한쪽은 무효다고.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 말이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일단은 등기부상으로는 동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한 개가 무효다 하면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은,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근데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유상. 그래서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은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57번에 5번은 여러분 뭐 법정지상권이 승립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건물 양수인은 뭐 법정지상권을 이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다음 58번 틀린 거. 자,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그 취득시효가 되려면 되고 된, 거기 동그라미 한다. 1번 어느 거? 되고 된. 이건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고? 취득시효. 그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려면 안고 앉는, 이건 나 되고 된 무슨 시효? 취득시효. 안고 앉는 하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치? 1번 맞고. 2번, 자, 여러분 그죠? 지역권은, 자, 지역권자에게,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자, 을병정. 자, 요 역지가 공유다. 여러분, 취득은, 여러분, 항상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거. 지역권자에게 뭐한 거? 유리한 거는, 자, 유리한 거는 쉽게. 됐습니까? 뭐한 거는 쉽게? 유리한 거는 쉽게. 어려운 거는 뭐다? 소멸은 뭐 하게? 어렵게. 다시 유리한 거는 뭐 하게? 쉽게. 유리한 것은 묻게 쉽게, 불리한 것은 뭐하게 어렵게, 이렇게 기억한다. 그럼 공유일 때 여러분, 지역권 취득은, 매디니 취득하면은 여러분 지역권자에게
무슨권자에게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뭐 쉽게 불리한 것은 뭐하게 어렵게 그러면 여러분 취득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뭐다 저는 여러분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죠 몇인 1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단은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것은 뭐 전원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시효? 자 지역권 가만히 나오면 소멸하잖아요. 소멸시효 완성은 지역권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 소멸하는 거잖아요. 누구 전원 소멸 못하게 하는 중단은 몇인? 1인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역권은 소멸 소멸은 뭐 전원이 소멸해야지 1인은 소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1인이 취득하면 자 취득은 좋은 거죠 좋은 거는 몇 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하네 그냥 3번 틀리고 4번 경우 끊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자 소멸시효의 중단은 자 소멸 못하게 하는 것은 유리불리 유리 몇인 1인 됐습니까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입니다 취득기간이 아니고 취득시효의 중단은 5번 여러분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것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 취득시효 못하게 하는 것은 유리불리 불리 지역권자를 중심으로 한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지역권자 못하게 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은 누구 전원 모든 공유자에게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한다 꼭 나온다 요거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뭐 쉽게 1인 불리한 것은 뭐하게 어렵게 전원 요거는 몇인? 1인. 불리한 거는 뭐 전원 하는 거 항상 요거. 그 다음에 59번 갑니다. 옳은가? 여러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몇 년? 10년. 건물 법정갱신 동그라미. 건물 무슨 갱신? 법정갱신. 특히 뭐라는 단어가 붙었네? 법정. 법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있다. 2번 정답. 그렇게 본다.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법정.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수선은 뭐 누가 수선한다?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설정자가 유지하고 수선해야 한다. OX, X. 설정자가 아니고 누가? 전세권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경우 끊고. 자, 기간 정하지 않으면 자유롭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있다 없다. 있다.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유롭다. 그지? 그러면 소멸 통고 후 몇월이 지나야 된다. 6월, 6, 6. 그지? 그 다음에 5번 때 끊고. 소멸한 때. 소멸한 때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 목적물인도와 말소등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선이행이 아니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옳은 것 2번, 59번에 2번. 자, 60번 갑니다. 옳은 거. 여러분,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로 하지 마.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1번 X. 여러분 전세권은 물건이지만 여러분 그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다시 뭐?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소롭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을 제한 금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3번 일부 전세권자 자 여러분 일부 전세권자 하면 자신은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뭐 우선 배당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이 설정된 건 전체를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주어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경매한다. 전체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4번 짱 중요. 핵심 단어. 근데 인도. 자, 전 특히 등기 요건 물건. 다시 뭐? 등기 요건 물건. 다시 뭐? 등기 요건 물건. 다시 뭐? 등기를 요건으로 한 물건은 뭐만 하면 되지? 등기만 하면 승립하지. 인도는 다른 말로 점유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1순위 전세권이 2순위 저당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자 경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은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1순위지만 무슨 것? 깨끗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항상 소멸하지 않는다. OX? X 그지? 자, 61번 갑니다. 유치권. 1번 어디다 줄치노?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얼마 못 받아도 1원 못 받아도 전부를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불가분성. 얼마 못 받아도 1원 못 받아도 전부에 대해서 실행할 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유치권은 무슨 기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 승립.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승립 동그라미 변제기. 변제기가 승립이고 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뭐? 실행. 요건.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뭐? 승립. 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뭐? 실행요건. 자, 3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특이하게 해서 배제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요 유치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인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지만 여기는 뭐? 환가를 위한 경매.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지. 그래서 무슨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는 없다는 거. 그지? 그 다음 62번 저당권 효력 틀린 거. 여러분 원칙으로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합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원칙 미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이렇게 틀린 건 1번. 위약금. 여러분 저당권은 일일이 뭐 해야? 등기하면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 우선 배당받는 걸 담보라는 말하죠. 위약금은 등기하면은 뭐? 담보. 오. 원본 이자 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러분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출치고 그 1년분.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뭐 된다? 담보된다. 그 다음 저당권이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 압류가 있은 후 하면은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보통 때는 과실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63번.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여러분, 일괄 경매 하려면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후에 설정자가 신축. 타인이 신축해갖고 나중에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으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설정 당시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X. 그 다음에 자 토지만 있고 토지에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랍니다. 누가 신축? 2번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하면은 어쨌든 누가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 당시에 설정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실행 당시 설정자가 건물 지어가지고 이번처럼 누구 이미 제3자에게 뭐 양도하면은 실행 당시에 갖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설정자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설정자 신축해가지고 그럼 실행 당시에 동일하다 일괄 경매 하더라도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끊고 그럼 제3자가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면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제3자가 건물 지어가지고 그 건축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하면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같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 그 이후에 지어졌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해가지고 일괄 경매 요건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해도 좋고 뭐만 실행하면은 토지 실행하면 경남 건물 뭐 철거. 그래서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 의무가 있으므로 OX, X. 토지만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토지만 실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64번 건전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가장 지금 오늘 풀어보니까 문제 어떤 문제들이고 전형적인 거다. 요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 되게 특이한 거 아니다 절대로. 자 64번 갑니다. 건전당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핵심 단어 확정되기 이전 동그라미 하고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뭐 기본계약, 결산기, 금액 정해가는 것 빼고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꾸고 나면 바꾼 이유권만 담보된다. 그래서 자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 핵심 단어 확정되기 이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금액 정해가는 것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모든 것 바꿀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럼 여러분 건전당은 원래 결산기가 있는데 결산기 전에 일시적으로 돈 다 갚아가지고 채권행위 0이 되어도 건전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뭐한다? 등기. 여러분 자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3번 4번은 여러분 기간은 반드시 등기라는 게 절대로 없다. 기간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간, 여러분 기간, 여러분 이런 거를 무슨적 등기상이라노 등기법에서 상대적 등기상이라 하잖아요. 무슨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또는 임의적 등기상. 등기 안 해도 관계없고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누구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자기들끼리. 그럼 등기하면은 무슨 적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지? 대항적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맞습니까? 예. 상대적 등기상 어떤 게 있노? 어떤 게 있노? 빨리 되나? 이렇게 온다. 지리위. 무슨 위? 지리위 기간. 특약. 요 다섯 개. 치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요 일곱 개 가지고 잘 출제한다. 무슨 이? 지리위, 기간, 특약. 특히 기간, 요 기간 잘 나오는데, 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기간은 반드시 절대로 없다. 근데 기간이라는 말 안 쓰고, 어떤 말 쓰냐 하면은 뭐, 변제기, 이행기, 직업기, 기, 이런 말 쓰고. 자, 그 다음에 64번에 5번. 초과한 경우 끊고, 뭐한 경우?
소가 한 경우 끊고 다음에 주어가 중요하죠. 뭐가 나왔습니까? 채무자가, 채무자 하면 어디에 동그라미? 전액. 채무자가 아니면은 뭐, 최고액만 꼭 기억한다. 초과했을 때 채무자 하면 뭐,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나오면 뭐, 최고액만. 되겠습니까? 항상 두부리고 그런 거. 자, 그 다음 65번 갑니다. 계약법 구조. 자, 갑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한다는 뜻과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 자,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 핵답이 없으면 체결된 거로 본다. 자,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지는 거 됐습니까?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회답이 없으면 체결된 거로 본다는 내용을 붙여 측량할 경우 끊고 어리 그 기간에 획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9일에 발송했는데 30일까지 해냈는데 29일에 발송한 을의 승낙이 통해 31일에 도달하면은 자, 요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다시 무슨 K? 오케이. 갑이 승낙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승립한다. 다시 합니다. 2번은 31일에 도달한 경우 출치고 새로운 청약. 31일에 도달한 경우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하면 갑이 여기에 승낙하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자, 25일에 발송하여 27일에 도달한 경우 격전 승낙은 발신주의. 기간 안에 들어갔다. 기간 안에 들어갔다. 언제 계약 승립? 25일. 이런 거 잘 됩니다. 자, 을이 20일에 발송하여, 자, 을이 20일에 발송했으니까, 을은 무조건 며칠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30일 안에, 대한민국 아무리 늦어도 3일, 4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을은 30일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며칠에 도달했다. 31일에 도달했다고. 그럼 이거는, 보통 때 같으면 들어갔을 건데 이건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근데 갑이 경우 끊고 갑이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에 도달된 발송임을 알고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럼 자 알리지 않았다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언제? 발신한 때 며칠? 20일. 알리지 않은 경우는 기간 안에 법률상 법적으로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기간 안에 도달한 거로 본다. 맞죠? 하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4번은 언제 계약 승립? 10월 20일 계약 승립. 법률적으로 그렇다. 그지? 그 다음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뭐하고? 사망하고 을이 자 발신한 후 사망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을이 갑의 단독의 병에게 승낙의 통지를 30일 안에 들어가면 을 상속인사의 계약은 뭐한다? 승립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66번 갑니다. 계약체결사의 과실. 여러분 계약체결사의 과실은 무슨적 불능? 전부가 원시적 불능. 여러분 일부가 원시적 불능 하면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다. 전부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무효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원시적 불능이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이 뭐 과실이 있다. 자 상대방은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해야 되는데 과실이 있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럴 때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손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과실 책임은 상대방 신뢰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함으로 생길 이익 이걸 뭐라고 한다? 유함으로 생길 이익을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줘. 그게 틀린 건 몇 번? 4번. 여러분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 경우 요거는 판례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근데 무슨 이익? 실뢰익. 요 두 개만 실뢰익이다. 그 다음 67번.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어디에 동그라미? 그렇지. 변제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되노? 영순형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말소가 오면 거의 대부분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말소가 동시행은 무슨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 어쩌고저쩌고 한데 말소하면 동시행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변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말소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이 오든지 엄반환이 와야 된다. 그 다음 2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끊고 매도인의 등기 이전 및 인도 업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업무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경우 끊고 매도인의 저당권 말소, 매도인은 깨끗한 소유권 이전 업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맞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임대차 종료 후 끊고 자 임대차 끝나고 나면 목적물 명도 업무와 임대인의 연체된 차임에서 깔 거 까고 자 종료가 되었을 때 깔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깐다. 까고 남은 보증금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생략된데 대금 지급 업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 67번 이런 거는 서비스지 뭐. 딱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은 무슨 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자, 그 다음 68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 자신이 병에게 차용금 재물 변제하기 위해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하고 을과 약정하였다.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면 이제 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딱 생각나야 된다. 그럼 빨리 머릿속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초점을 맞추면서 그 후 출친다. 병은 수익어사 표시했다. 그거 중요하죠. 누구는 수익어사 표시했다? 병은 수익어사 표시했다. 틀린 거. 자 수익어사 표시하고 난 뒤에 갑과 을은 당사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1번 합의로 1번은 합의로 마음대로 있다 없다? 없다. 5. 그럼 갑병 소멸하더라 또 자 갑병은 대가관계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갑과 을의 계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을의 채무불이행이 승립하면은 자 을이 이행하면 갑은 해제 병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병은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그치? 3번까지 오. 4번. 그러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수하면 병의 동의 없이도 갑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맞다. 5번. 너무 쉽네. 병은 아까 을이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있고 손해배상만 있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 다음 69번. 그래서 68번에 틀린 것, 5번 그지? 69번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것.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행지체가 오리지널이죠. 원래 날짜 넘겼다고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원칙적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체고한 후 상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해제는 불료식. 무슨 요식? 불료식.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한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여러 명이다.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번 오 틀렸다. 4번 핵심 단어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뭐 없이
세계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꼭 해야 된다.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잘 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0번 갑니다.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선생님, 계약금 왜 지불하는 거야? 증거. 정약금적 효력이 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배제하는 당사의 약정은 그대로마다 유효. 됐습니까? 계약금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유롭게는 해제 못하지만 위반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그래서 1번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금은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주면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추정 동그라미.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방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슨 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 자, 71번 매매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거. 여러분, 과실 나오면 무조건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자, 인도전 틀린 거 찾습니다. 71번 틀린 거. 인도전 하면 누구? 매도인. 여러분, 만약에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에서, 여러분, 그죠? 담보 책임에서 누가 중요하노? 매수인. 매수인의 상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럼 여기서 항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요건이 중요하잖아요. 선인 경우는 무조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어느 거 빨리? 부부 실행. 요거 꼭 기억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실행해서 소유권 뭐,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가 실행 했을 때 꼭, 요 선인일 때는 무조건 다 있고, 무슨 배상까지 있다? 손해배상까지 있는데, 악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잖아요. 근데 악일 때도 있는 거요. 실행은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배상도 있다는 거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선임에는 매수인이 선임에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뭐일 때도 된다? 악이. 시험은 뭐일 때도 된다? 악이. 뭐는 거? 부부 실행.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다음 뭐 실행.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실행했을 때 무슨 하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무슨 제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이고, 요거는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선의는 다 있고 무슨 배상까지 있다? 손해배상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자, 그 71번에 1번 전부 속한 경우 끊고, 어디 동그라미 매수인이 뭐 선의, 선의면은 무조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악일 때는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죠. 부부 악인 경우에도 대금 감액 있다 없다? 있고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그치? 그 다음에 4번 어대 동그라미 목적물. 물건에 대한 하자는 깨끗 서리 및 무과실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물 선의 및 무과실이고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그치? 그래서 4번은 어느 거? 목적물. 안 경우는 하자 담보책 물건 담보책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5번은 핵심 단어. 5번의 핵심 단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은 무조건 뭐 103, 104, 107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뭐 유효. 103, 104, 107. 그래서 매매 계약은 무조건 뭐다? 유효. 그다음 72번 쉬지 말고 합시다. 그죠?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 쉬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72번.